근데 한번 다 위로 올리시고요. 여기에 EBS 중앙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 하면은 검색창에다가 EBS 중학 사이트 mid.ebs.co.kr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EBS 쓰던 아이디 비밀번호 알고 있죠? 네, 저는 지금 몰라요. 새로 만들면 돼요. 저는 지금 중학을 봅니다. 만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네, 로그인해서 여기다가 더 쉬운 이상하지. 이게 영어로 더 아닌데? 응? 영어로 더 아닌데? 좀 그런데? 오우 똑똑하네. 더 쉬운 영어 듣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2도 있는데 2는 아니에요. 2 말고 여기에 더 쉬운 영어 듣기라고 이렇게 있어요. 재민 와와와 난리가 났네. 게시판에 쌤 너무너무 재밌는 강의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고 9번까지 다시 만나요. 맞춤법이 좀 이상한데. 진심 정말 사랑 정말 좋아하나 보네. 근데 맞춤법을 파괴했는데. 예. 뭐 수강 후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더 쉬운 더는 영어로 써야 돼. 아까도 봤다시피 더 쉬운 영어 느끼시면 이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는 교재가 따로 없고 제가 드린 그걸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학습하기 누르면 여기에 수강 신청이라고 원래 나오거든요. 수강 신청 나오는데 누르면 학습하기로 바뀌고요. 거기 1강부터 2강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예. 근데 이거요. 네. 학습하기 눌렀으면 그 내가 추천 강의에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학습하고 있는 거. 네,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모여 있죠. 뭐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고 나면 학습하기 여기 들어가면 학습하기가 아니구나. 나의 학습방 누르면 뭐 선생님이 해놓은 게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있어요. 이 중에 여기 들어가서 아까처럼 클릭하면 아까 그 페이지가 열리고요. 열리면 강의 목록 보면 돼요. 어떻게 자료실에 있는 자료도 있긴 있는데요. 자료실에 있는 자료는 선생님 교환이라고 선생님이 프린트해준 자료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강의 목록 들어와서 일주일에 두 강씩 해서 그리고 월요일 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월요일 날 두 강씩 해서 일주일에 두 강.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1강, 2강 공부해서 선생님한테 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강이 특히 알겠지? 네? 그렇죠?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1강, 2강은 하면 돼. 일주일에 두 강씩. 다음 주 아직 잘 몰라드렸네. 다음 주 월요일날 1강, 2강을 여기에 꼭 공부 이걸 뭐 EBS 거 틀어놓고 뭐 폰으로도 요즘 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폰에 하라고요? 예. 1강, 2강을 폰으로 보든 뭐 컴퓨터로 보든 집에 TV로 보든 어? 너 안 하려고 못 알아듣는 사람 있지? 잘 못 알아듣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듣기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교재는 선생님 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자. 셋이죠. 셋. 넘. Hold, held. 그래서 become. 오케이, 그래서 잘 모르고요. smell, smelled, smelled 또는 smell, smelt, smelt. 오케이.
smell, smelled, smelled, smell, smelled, smelled. 네 마음대로 막 넘어가지 마. smell, smelled, smelled, smell, smelled, smelled. 오케이, 계속해서. Bear bore born. Bear bore born. Bear는 곰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새끼를 나타나는 뜻이 있습니다. Bear bore born. 그래서 잘 모르고요. Break broke broken. Break broke broken. 오케이, 저 친구들은 이제 다 외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시험 지금 이 카드의 제목은 불규칙 동사라는 건데요. 원래 목표는 3월달 전까지 다 암기하는 건데요. 3월달 지나, 그러니까 암기한 사람은 더 이상 시험 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암기가 끝난 학생은 이 시험 더 이상 안 할 거고 암기가 덜 된 학생들은 계속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원형을 몰라서 그래요. 오케이, 그렇군요. 예. 뭐 핑계 없는 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cost, cost, cost. The cost, cost. 예, 계속해서 계속해서 mean meant meant mean meant meant 계속해서 stay stayed stayed stay stayed stayed dream dreamed dreamed 또는 dream dreamed dreamed dream dream dreamed 계속해서 run ran run run ran run 이게 남아서 하십시오. 네? 이제부터 남아서 하고 가세요. 아니 뭐 그런 말 아예 뭐뭐 이런 많이 들었고 남아서 암기하고 시험 치고 가세요. 쓰기 시험 치고. 괜찮아요. 아니 나도 괜찮으니까.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blow blue blown blow blue blown 오케이 계속해서 feed fed fed feed fed fed 뭐 이거는 머리 좋다고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불규칙 동사는 응?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절 열심히 하는 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응. 그렇죠. Drive drove driven. Drive drove driven. 얘가 외우는 거예요. 얘가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선생님 입이 어떻게 외워요? 많이 말을 하란 말입니다. Drive drove driven. 예, 계속해서 put. understand, understood. 예, 그래서 come came. 주초초준 choose chose chosen 오케이 okay. I A U 조 drink drank drunk drink drank drunk 오케이 draw draw drawn draw drew drawn draw drew drawn 오케이, 하나도 못 맞췄어요. 하나는 맞췄어. 뭘 맞췄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맨 처음에. 아, 맞다. 그렇네요. 하나 맞췄네.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중독필수 어휘 21. 오케이,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했죠? 이거 했는 것 같은데? 그쵸? 왜 또 올라왔지? 지금 깜빡했나 보다. 오케이 얘는 지우겠습니다.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없었네요. 이거는 다음 시 뒤에 게 한 개 더 있다? 뭐지? 아 2구간 해야 되지 참. 아 3구간 참. 3구간 할 차례. 선생님이 버벅거리네. 오케이 그래서 예문제시로 해보겠습니다. 예문이 없아 이걸로 하니까 외문이 안 나오더라. 네? 자식들이 뭐 이래.
슬라이드 전부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할 거 맞죠? 그렇죠. 리졸트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결과가 나왔었다 이 말입니다. 나왔었다. 밖으로 나왔다니까 뭐 발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날 이 말이고. 그래서 시험 결과 그 다음 날 발표되었습니다. Test results were out the following day.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 the following day. 다음 날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고. 오케이. 네, 그거 숙제하는 거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뜻을 써왔는 게 맞는지 보면 돼요. 맞습니까? 시험 결과가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The test results were out the other day.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뭐 어떻게 추측했는데요? 아, 방금 얘기하기에 좀 그렇다. 오케이. 숙제하는 거 좀 보여줘. 뭐, 숙제? 두고. 저희가. 그때. 뭐 하는지 몰라가니까 쓰고 냈는데. 네? 아 뭐 하는지 몰라 그냥 한국어로 그냥 아무거나 쓰고 냈는데. 아무거나 쓰고 냈다. 저 있죠? 나오지 않았다. 이거 사반 숙제라고 써 있지 않냐? 사반 숙제라고 써 있으면 이게 시험치고 낼 건가요? 아니면 집에 가서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건가요? 아 숙제를 해와야 돼. 근데 숙제를 해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다쳐버렸네. 수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오케이.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답이 뭐냐면 a mirror reflect sunlight죠. reflect가 맞는데 여기 s를 붙여줘야 됩니다. 하다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reflect의 뜻이 뭐니까? 반사시키다. 그러면 누가 뭐 한다? 거울이 반사시킨다. 무엇을? 햇빛을.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거울은 반사시킵니다. A mirror reflects. Reflect. 무엇을? Sunlight. 거울은 반사시킨다. 햇빛을. 뭐 햇빛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반사시키죠. 빛,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Reflect. Sunlight. Reflect. 그 다음 거 죠. Who comes from? Who comes from? 뭡니까? Sheep이죠. 우리 양모, 양털 이런 뜻이죠. 오케이. 양모는 당연히 양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양모가 옵니다. 나온다 이런 얘기. 양모가 생산된다. 누구로부터? From sheep. 양들로부터. 그러니까 양모는 생산됩니다. Who comes? 누구로부터? From sheep. 그러니까 지금 숙제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oon isn't very far. 그렇죠. far. far의 뜻이 먼 이란 뜻이니까 달은 그렇게 멀진 않다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달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the moon isn't very far.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우주에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죠. 뭐 위성이라고 그러죠. 위성. the moon isn't very far. The people of many Asian countries eat with 그렇죠 chopstick인데 여기서는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어요. 젓가락이 하나가 아니니까 chopsticks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가 이런 뜻이에요. 많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 이런 뜻이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네요. 많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뭐한다? eat 뭐한다? 먹는다. 여기 with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위선 세 가지 뜻 정도 가셨는데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뭇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뭐뭇을 갖고 있는 그 뜻 그래서는 이 뜻이겠죠. 젓가락을 사용하여 맞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를 합니다. People of many Asian countries eat with chopsticks. 오케이. 우리는 이걸 아시안 이렇게 했는데요. 아시안이라고 발음하면 뭐
외국 사람들 잘 못 알아듣고요. Asian이라고 발음해야 돼. Asian. 뭐라고요? Asian. People of many Asian countries eat with chopsticks. 그 다음 것은 Which five words네요. Which five words best describe죠. Describe 무엇을 your personality. 이거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Which의 뜻은 어느죠. 그래서 어느 다섯 단어가 가장 잘 뭐 해줍니까? 그렇죠. 묘사해 줍니까? 묘사하다라는 뜻이죠. Describe는 무엇을 personality가 혹시 뭔지 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설명해 주는 다섯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렇죠. 뭐 침착, 뭐 아니면 뭐 성질 내기, 짜증 뭐 이런 건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묘사해 줄 수 있는, describe 해줄 수 있는 five words가 무엇인지 선택해 보라는 얘기. 그런 뭐 그런 성격 테스트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어느 다섯 단어가 가장 잘 묘사해 줍니까? Which five words best describe? 무엇을? Your personality. 여러분들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describe 해줄 수 있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describe 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teady 인가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쵸? steady. steady의 뜻은 어떤, 꾸준한, 이런 뜻이죠. growth는 성장이죠. 오케이. 그 회사가 즐기고 있는 중이다. 회사가 잘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회사가 꾸준한 성장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회사는 steady growth를 enjoying하고 있는 중입니다. 꾸준한 성장. 그러니까 뭐 망하는 게 아니고 잘 서서히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회사는 즐기고 있는 중이다. The company is enjoying 무엇을 steady growth 꾸준한 성장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꾸준한 steady growth 꾸준한 성장. 그 다음 계속해서 unangry겠네요. 맞나요? 그렇죠. unangry tiger can attack and hurt a person 이런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화난 호랑이는 공격하고 그리고 상처 입힐 수 있다. 사람을 말이죠. 화난 호랑이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An angry tiger can attack and hurt a person. 그러니까 그 다음에 my cat slept 이거겠네요. 맞나요? 아닌가요? 뭔가요? B 아, 그렇죠. 아유, 버르장머리 없이 이러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버르장머리 없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겠죠. 나의 고양이가 잤습니다. My cat slept. 식탁 밑에서 under the table. 네, 식탁 위에서 자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V로 시작하면 뭐겠네요. 뭐죠? 그렇죠. face겠죠. 네, 이 풋은 몇 번째 풋일까요? 풋의 3단 면식이 뭐였더라? 풋.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다. 그렇죠. 두 번째 녀석이죠. 뭘 보고 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녀석이었으면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녀가 넣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녀가 넣었습니다. She put 무엇을? The flowers. 어디다가? In a vase. 꽃병에 꽃을 두었다. 넣었다. 이런 문장이네요. 오케이. 잘 살펴보았고요. 쓰기 시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추가 어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어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Eyesight. Eyesight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시력이죠. 시력. 그렇습니까? 시력이란 뜻이죠. 추가 어휘는 왜 하냐면은 우리가 통문장이 끝나고 나면은 컴프리헨션 테스트라고 해서 본문 이해도 시험을 치게 되는데 컴프리헨션 테스트가 원어민들을 위한 시험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치시라고. 얘는 단어를 보고 추가 어휘라고 되어 있는 건 단어를 보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시력 eyesight. eyesight. 오케이. 그래서 eyesight가 들어있던 he wears glasses. 그는 안경 착용한다 because he has poor eyesight. poor eyesight가 뭘 것 같아요? 형편없는 시력이죠. poor는 가난한 또는 좋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는 안경 착용합니다.
He wear glasses. 그가 형편없는 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because he has poor eyesight. 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단어는 true네요. True. True의 뜻은 뭐죠? 그렇죠. 진실이죠. 됐습니까? 맞는, 진실된, true죠. true가 들어있는 the story was not true, it was false죠. 그래서 뭐하고 true란 단어의 반대말이 보이죠? true의 반대말이 뭐다? false죠. false. true.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둘 다. 맞는, true. 틀린, false. 오케이.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the story was not true.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it was false. 자, 오케이, 다음 그래서 true란 단어 살펴보았고요. 다음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죠? sentence. 뜻은 뭐 하나라도 좀 해오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sentence의 뜻은 뭐든가요? 그렇죠, 문장이죠. 문장 sentence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read the sentence back to me. 그 문장을 나에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뭐 전화할 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말한 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나한테 읽어달라고 할 때가 있죠. 전화 같은 거 불러줬을 때 그런 얘기죠. 그 문장을 나에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Read the sentence back to me. 자, sentence back to me라는 문장이었고요. sentence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단어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죠? opinion 뜻은 그렇죠. 의견이죠. opinion. 의견. opinion. 그러면 들어있었던 거. 그 여자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이런 뜻이죠. 그 여자의 의견은 무엇이었나요? What was the woman's opinion? 무엇에 대한? Of the movie. What was the opinion? What was the woman's opinion of the movie? 그 다음. 계속해서 어떻게 읽고? 뜻은? 잘 모르겠다. 뭔 뜻이죠? 잘 모르겠다. 다 잘 모른다. 인섹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싫어하죠. 곤충이란 뜻이죠. 인섹트. 그러니까 인섹트가 들어있는 문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은 무당벌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섹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은 무당벌레입니다. My favorite insect is the lady beetle. Lady Beetle이 무당벌레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insect 곤충입니다. 곤충이란 단어는 중학교 읽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insect 곤충.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죠? detail. 뜻은 detail. detail은 detail이죠. 세부한 세부 사항이죠. 됐습니까? 자세한 내용 detail. 오케이, 그래서 그는 모든 자세한 그 계획의 모든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는 모든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every detail of the plan. He knows every detail of the plan. 오케이, 이거는 비켜주시고요. 안 비켜주네. 그다음 계속해서 이거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아까도 봤네요. 그래서 묘사하다. describe죠. describe. 오케이, describe가 들어있는 문장. 아까 그 문장이네요. 어느 다섯 개 단어가 가장 잘 묘사합니까? Which five words best describe? 너의 성격을 your personality. 그러니까 describe.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런 것들이 내일 7 시험 comprehension test에 나올 거니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첫 문장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패턴 만들기. 이제 패턴 만들기는 찔끔찔끔 수업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디에 뭐가 있다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된 주머니가 있습니다.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어디에? Under its big. 그 다음에
물 파이프가 강철로 되니군요. 철로 된물 파이프가 있습니다. There is a water pipe of iron. 어디에? Under the washi stand. 세면대 밑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강에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 큰 구멍이 있습니다. There is a big hole. 어디에? Under the ground. 이 문장이 또 제일 잘 지켜온 문장인 것 같아. 수민이가 한 문장이고. 그렇죠? 재료까지 잘 밝혔네요. 뭐로 된 뭐가 어디에 있다까지. 여기 피부로 된 뭐가 있다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송빈이가 아주 간단한 문장. 지우개가 있습니다. There is an eraser. 어디에? Under the desk. 그러고요. 그 다음은 이 패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밖에 못했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부분 때문에 했냐면 이 부분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펠리컨이 물어서 퍼올린 물고기들이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라는 패턴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주머니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주머니가에 들어 있습니다. The snack holes. 간식들, snacks. 그렇죠. 스낵은 스낵인데 누가 뭐 할? That I give to my friends. 친구들에게 줄 간식이 들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패턴 해볼까요? 패턴 숙제는? 저번에 없어졌어. 아, 또 이번에 또 없어졌고 안 했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뭘 해옵니까? 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뭘 해오는지. 네가 선생님이고 내가 너처럼 그렇게 숙제를 안 해오고 시키는 것들 안 해오고 블로그도 안 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것 같은지. 숙제. 숙제. 이강의 숙제. 이강이처럼 아무것도 안 해오는 학생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입장 바꿔서 네가 선생님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써오는 거 숙제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무슨 숙제를 냈는지? 이해했죠? 그리고 그 숙제는 아무래도 내일 안 해올 것 같으니까 오늘 남아서 하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예? 김이강군?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패턴 뭐 해보자. 하나밖에 안 했는데. 매니 뭐? Many things that I bought. 오, 좋네요. The sack holds many things that I bought. 오, 좋습니다. The sack holds many things. Sack holds many things that I 오, buy의 과거형까지 썼군요. That I bought.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The sack holds. 내가 구입했던 많은 물건들. Many things that I bought. Very good. 됐습니까? That I bought 했던 many things들이 bought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스럽게 쓸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 주머니는 담고 있습니다. The sack holds 무엇을? Many things that I bought. Very good. 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요 부분 있죠. 내가 구입했던 많은 물건들, many things that I bought. 요 부분들이 나중에 뭐, 뭐 관계대명사 이러면서 되게 뭐 어려운 말 가지고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쓸데없이 우리 뭐 어려운 영어 써서 배울 필요 없고, 이런 패턴 가지고 내가 구입했던 뭐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게 있구나. 뭐 대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I like that 할때 that은 저것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that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샀다라는 말을 I bought 했다라는 말을 대시 붙어 있으면 내가 샀던이라는 어떤 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관계대명사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배우게 될 때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헤이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내가 할 수밖에 없나요? 너도 하나 해봐.
주머니에 누가 뭐한 뭐가 들어있다 이거 만들면 되는데. Does it hold? Sheep. Sheep. 이거? E sheep. Does it hold a sheep that? 오케이, 그래서 제 맘대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주머니는 담고 있습니다. The sad horse. 양들을 sheep. 그 괴물이 잡았던 that the monster called. 됐습니까? 그 주머니에는 괴물이 잡은 양들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동화 얘기가 됩니다. 주머니는 that the monster called had done sheep을 holds 하고 있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네요. 자, 여기는 돌을 넣어줘야 되겠... 아, 돌을 넣지 말자. 여기서 원래 넣어야 되는데. 네, 그 주머니엔 들어있습니다. The sack holds 그 괴물이 잡았던 양들을 sheep that the monster called. 됐습니까? 그 다음 패턴입니다. 길 달리기 새는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The roadrunner runs very fast. 뭐 하기 위하여? To get its food. 됐습니까? 이번 패턴의 목적은 누군가가 매우 빠르게 달린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패턴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 human. 런 very bad to to human runs very fast to catch his boot his 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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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좀 고칠게요. 됐습니까? 캐치 이즈 푸드 이렇게 좀 고칠게요. 즉석에서 만드니까 잘 안 되죠? 그 사냥꾼은 매우 빠르게 뛰어갑니다. The hunter runs very fast. 그 사슴을 잡기 위하여 to catch the deer. 안 되겠죠? The hunter runs very fast. runs very fast and to catch the deer 하기 위하여 runs very fast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 패턴에서 중요한 거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죠? 그 사냥꾼은 왜 그렇죠? 무엇을 위해 매우 빠르게 달리니?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이거 뭐로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질까? 그렇죠? Why죠. 그렇죠? Why. 그 다음에 The Hunter. 만약에 헌터가 여자라 치자.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she 그렇죠 여기 뭐 들어있네 그렇죠 뭘 빼서 앞으로 보내면 되겠네 뭐가 앞으로 갈까요 does 그렇죠 does가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되겠죠 why does she run very fast죠 그녀는 왜 매우 빠르게 뛰어갑니까 why does she run very fast 물어봤더니 뭐 하기 위하여 to catch the deer 사슴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뛰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거는 수민이가 한번 해볼까 Runs very fast to catch the street. Tip.
strength는 물론 강도란 뜻도 있는데요. 근데 힘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도란 뜻으로 쓸 때는 thief나 또는 robbery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thief를 알아두는 게 좀 더 좋겠어요. 중1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죠. To catch the thief로 바꿀게요. The police officer runs very fast to catch the thief. 오, 아주 좋은 문장이네요. The police officer runs very fast. 'To catch the thief' 하기 위해서 그 도둑이죠. 캐치하기 위하여 very fast하게 runs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매우 빠르게 뛰어갑니다. The police officer runs very fast. 왜? To catch the thief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다음 건 성빈이가 해볼까요? 2 very fast. 2 to don't be late. 아, don't be late. 좋았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겠어요. 그녀는 매우 빠르게 뛰어갑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하여, 지각하지 않기 위하여. 이거죠. 그렇죠? 자, to do에다 not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to do에다 not 넣고 싶으면 뭐 만들면 되냐면 not to do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to do에 not 넣고 싶으면 to don't do가 아니고요. not to do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고쳐주는 게 있어요. not to be late. 됐습니까? 지각하지 않기 위하여 not to be late. 됐습니까? she runs very fast. not to be late. she runs very fast 합니다. 그녀는 not to be late 하기 위해서 늦기 위하여, 그러니까 날이 없으면 늦기 위하여, 지각하기 위하여 to be late. 지각 안 하기 위하여 not to be late. 그러니까 not to be late 하기 위하여 runs very fast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매우 빠르게 뛰어갑니다. She runs very fast. 늦지 않기 위하여 not to be late. 됐습니까? 오케이. 참 어느 학교로 배정받을지는 언제 나오나요? 19일? 오, 며칠 안 남았네. 좀 남았나?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그 녀석은 부리를 사용합니다. It uses its beak. Where? To pick fruit from trees. 자, 이번 패턴은 누군가가 나는 뭐 하기 위하여 뭐를 사용한다 패턴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강 가볼까요? I use hammer. To break the door. What? Door. Door. To break the door. 오. 자, 한 군데만 고치면 되겠네요. Hammer, 세수. 있으니까 당연히. 있습니까? 저는 망치를 사용합니다. I use a hammer. 뭐 하기 위해서? To break the door. 하기 위하여. I는 사용한다. 저는이라고 할게요. 저는. To break the door. 하기 위하여. A hammer를 use합니다. Okay, 저는 망치를 사용합니다. I use a hammer. Okay, 그 문을 박살내기 위해서 to break the door. 그렇습니다. 그 방 안에 뭐가 있길래? 뭐?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정비를 해볼까요? I use a computer. 누가 받았네? To buy a jacket. 온라인 쇼핑한다는 얘기네요. To buy a jacket. 오케이,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I use a computer. 재킷을 구입하기 위하여 to buy a jacket. 오케이, to buy a jacket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use what? A cup. I use a cup. Oh, I use a cup. I use a cup to. 응? 자신감 있게 얘기해봐. To. To drink water. Oh, to drink.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문화 차이가 있어요. 이 컵, 우리는 뭐 물 마실 때 뭐 그냥 있으면 아무거나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는 컵을 안 쓰고요. 뭘 쓴다라고 얘기하냐면 I use a glass. 잔을 써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저는 잔을 사용, 유리잔을 사용합니다. I use a glass. 물을 마시기 위하여 to drink water. 자, 오케이, 여기까지. to drink water 하기 위하여. 오케이.